애널리스트 톡톡 시작합니다. 오늘은 저희 키움증권에서 화장품 의류업종 소비주 섹터 담당하고 계시는 조소종 연구원님 모셨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 그래도 그 한지영 연구원께서 리오프닝 관련 주에 대해서 관심을 계속 언급을 하고 계셔서 그리고 또 중국의 양회도 있었고 해서 연구원님을 이렇게 모시게 됐습니다. 최근에 전반적으로 화장품 업종이랑 의류 업종에 대한 투자 심리가 어떤지 좀 궁금해요. 사실 중국 모멘텀 기대하셨던 분들이 많을 텐데 그게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아, 네. 화장품 업종 같은 경우에는 네네. 작년 11월부터 중국 리오프닝 기대감 영향으로 투자 심리가 계속해서 확대되었었고요. 네. 특히 이제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코스맥스 등 중국 시장에 대한 실적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 중심으로 주가가 크게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작년 11월부터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연초 들어서 주가 흐름이 살짝 슬로우해지는 모습이 보였고 네. 그리고 최근 양회 개최 이후에 좀 변동성이 좀 확대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류 업종은 업태마다 차별화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이제 앞서 화장품처럼 중국 모멘텀이 강한 종목 같은 경우에 주가가 조금 이제 튀긴 했지만 이제 관련 모멘텀이 크지 않은 기업들은 이제 아무래도 보합권에 머무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렇군요. 화장품은 아무래도 우리가 바로 중국 소비주 하면 떠올릴 수 있는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종목들이 강한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난해 11월 이후에 차트 보셔도 다들 느껴지실 거예요. 물론 이 정도로 만족할 정도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래도 최근 들어서 가장 좀 분위기가 좋았던 연말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양회 이후에는 변동성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게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의류주 같은 경우에는 종목별로 조금은 모멘텀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뭐 예를 들면 FNF 같은 경우에는 중국 쪽에 노출도가 좀 크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도 계속 견조한 모습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뭐 다른 종목들은 일부 종목들은 좀 부진한 종목들도 나타나더라고요. 이에 따라서 관련된 종목들을 한번 나눠서 저희가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그 중국 양회 보고 나서 우리가 체크해볼 만한 투자 포인트들이 좀 있었을지 궁금하네요. 어떤 쪽을 보셨어요? 일단 아무래도 소비부양 정책에 대한 관심이 가장 클 것으로 그랬군요. 보고 있는데요. 네. 이제 특히 중국 사업 비중이 큰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수 소비부양 정책의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소비부양 정책의 기대감으로 이제 관련 종목의 투자 심리가 일시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정책 강도가 기존 예상치를 뛰어넘을 경우에는 주가에 우호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예. 이제 반대로 만약에 정책 강도가 예상치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는 좀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뭐 제가 듣기로는 중국 양회가 다음 주까지 좀 이어진다고 들었어요. 네. 그래서 어떤 정책 결과가 나오는지 강도에 따라서 결국에는 주가의 수혜 정도도 좀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고 계시는 거죠? 네. 아직까지는 조금 더 확인해 볼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최근에 이제 주가가 좀 빠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실망 매물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아직 실망하기엔 좀 이르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제 화장품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 회복세가 아마 2분기부터 나타나고 보고 있습니다. 예예. 예. 어떤 측면에서 2분기부터 회복이 될까요? 일단은 중국 소비가 1분기 말부터 반등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인데요. 이제 중국 확진자 수가 방역 정책 완화 시점인 22년 연말부터 급증하기 시작했는데요. 이제 확진자 급증 이후에 소비 회복 현상이 나타나기까지는 아무래도 몇 개월간의 시간차가 발생합니다. 예. 이제 방역 완화 시점에서 리오프닝 본격화까지 걸리는 시간차를 고려했을 때 중국 소비 반등 시점이 약 1분기 말부터 이제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2분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저부담이 가장 적습니다. 그동안 이제 국내 화장품 업체들의 실적이 저조했던 가장 큰 원인은 네. 중국 화장품 시장의 침체였는데요. 네. 중국 화장품 시장은 작년 3월부터 이제 주요 도시 방역 정책이 강화되기 시작하면서 침체기를 이제 맞이하였습니다. 중국 화장품 시장의 부진으로 인해서 이제 실적이 크게 이제 부진했기 때문에
부진했고 이런 현상이 이제 작년 2분기부터 이제 본격화되었기 때문에 네네. 아무래도 이제 올해 2분기부터 실적 반등 폭이 커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예. 이제 특히 국내 화장품 대형주의 경우에는 중국 오프라인 채널 내에서도 이제 도시 지역 그리고 백화점 채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입니다. 이제 해당 채널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소비 타격이 컸던 지역이기 때문에 향후에 중국 소비 심리가 회복될 경우에 수혜가 기대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3월이 되니까 확실히 그게 느껴져요. 작년 3월에 진짜 많은 일이 있었구나. 왜냐하면 그때부터 이제 전쟁도 시작됐었고요. 그리고 또 금리 인상도 딱 1년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중국의 이 폐쇄 정책도 딱 1년 전에 그때부터 시작이 됐나 봅니다. 더 강화가 됐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올해 3월 들어오니까 확실히 작년 3월과 비교했을 때 기저효과를 누릴 수 있는 섹터들이 좀 많이 보이는 것 같고 그중에서 또 화장품 섹터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도 있어요. 사실 중국 내에서 우리나라 화장품 업체들의 경쟁력이 조금 약화됐다. 예, 중국 내에서 화장품 그 업체들이 좀 많이 강해졌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찌됐든 중국에서 이 소비 시장이 좀 올라가면 우리도 파이가 조금은 없는 건 아니니까 그쵸. 같이 실적이 좀 좋아질 수 있는 거죠. 네, 뭐 사실 경쟁력과는 별개로 일단 사실 그동안 실적이 안 좋았던 가장 큰 이유가 경쟁력 약화라기보다는 시장 상황이 많이 안 좋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사실 2분기부터 실적 반등은 분명 가시화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원래 이제 연구원님들이 나와서 뭐 약간 분명히 확실히 이런 표현 거의 안 쓰시는데 이런 표현 쓰신 거 보면 네, 확실하게 숫자는 좀 좋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포트 여러분들도 참고하실 수가 있는데요. LG생활건강 자료에서도 회복은 2분기부터 라고 조소정 연구원께서 제목을 달아주셨으니까 이런 것들 참고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LG생활건강이나 아모레퍼시픽은 뭐 2분기까지 좀 기대가 된다고 하지만 신세계 인터내셔널 보니까 주가도 최근에 굉장히 좀 부진하고요. 목표가도 좀 낮추셨더라고요. 그 배경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일단 최근에 4분기 때 내수 소비 둔화 영향으로 네. 이제 실적이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지 못했던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내수 소비 둔화로 향후 의류 사업 성장이 소폭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23년 같은 경우에는 경기 둔화와 소비 심리 위축 영향으로 사실 소비재 기업이 성장하기는 쉽지 않은 시기입니다. 그렇죠. 이제 물론 이제 동사 같은 경우에는 고가 시장에 대한 노출도가 높고 사업 포트폴리오도 이제 크게 다각화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봤을 땐 타격이 적을 수는 있지만 사실 그 여파를 아예 피해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고요. 따라서 목표 주가를 소폭 하향 조정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죠. 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원래 우리가 지금에 와서야 뭐 노랜딩이다, 경기가 생각보다 괜찮다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경기가 침체될 것으로 예상을 해왔고 아직까지 그 전망이 크게 바뀌진 않았거든요. 그리고 약간 뭐 소수의견으로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지 그냥 뭐 각자의 주머니 사정에서 좀 느껴지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끔 해요. 저도 알게 모르게 괜히 이제 카드 쓰고 있는데 뭐 옷 좀 사볼까 하고 내가 이번 달에 카드를 얼마나 썼지 하고 보면 이미 엄청 많이 쓴 상황일 경우가 많더라고요. 예, 전체적으로 물가가 다 올라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나는 뭐 산 게 없는데 뭐 먹은 것도 없는데 맨날 카드값은 이만큼 나오고 하니까 뭐 다른 그 여유 소비가 좀 안 되더라고요. 예, 화장품이라든지 물론 저는 화장품 많이 안 사지만 어쨌든 옷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쉽게 하지 못하는 그런 경향을 저 스스로도 발견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마 많은 분들에게도 작용을 하고 있겠죠. 그래서 전체적인 소비 심리가 그렇게까지 좋을 수는 없다는 거 그러면 앞에서 해주셨던 얘기랑 비교를 해보면 대형주들은 그래도 중국 시장 좀 살아나면 기저효과를 조금 누릴 수 있다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다른 종목들은 좀 불안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다른 중소형주들 안에서 혹시 주목할 만한 종목이 또 있을까요?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일단 먼저 한국콜마인데요. 네네. 한국콜마는 안정적인 국내 사업과 자회사들의 실적 개선으로 23년에도 성장 흐름을 이어나갈 전망입니다. 23년 이제 동사의 국내 사업은 고마진 썬 제품을 중심으로 영업활동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예정이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2분기부터 리오프닝, 북미는 1분기 북미 기술영업센터 오픈 영향 등으로 자회사 실적들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하반기부터 디지털 관련 투자로 수익성이 소폭 감소할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3년도 두 자릿수 이익 성장률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한국콜마 차트도 보고 있었는데 확실히 지난해 딱 10월부터 올라왔던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좀 조정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보니까 아모레퍼시픽 차트랑 굉장히 유사합니다. 같은 모멘텀을 좀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봐야 될 것 같죠. 그래서 한국콜마 역시 올해 두 자릿수 성장률 기대할 수 있다고 하니까 주목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또 CNC 인터내셔널 리포트도 가장 최근에 나왔더라고요. 어제 나왔나요? 네, 맞습니다. 예, 예. 이런 따끈따끈한 것도 놓칠 수가 없죠.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을까요? 아, 네. CNC 인터내셔널은 색조 화장품 전문 OEM 업체인데요. 네네. 이제 동사는 22년 글로벌 리오프닝과 마스크 착용 해제 영향으로 주요 고객사의 주문이 증가하면서 22년도 실적이 크게 성장했습니다. 네. 23년도는 중국과 북미 지역을 중심으로 성장세를 이어나갈 전망인데요. 일단 중국 지역은 아시다시피 리오프닝 영향으로 화장품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매출 성장세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중국 소비 회복을 앞두고 이제 현지 고객사들의 주문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될 뿐 아니라 글로벌 고객사들의 매출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한편 이제 북미 지역은 최근에 립틴트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제 23년도에는 이제 현지 인디 브랜드 고객사들의 신제품 발주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이제 북미 실적 모멘텀도 견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립틴트. 그게 궁금하네요. 전 화장품 잘 모르니까. 그게 돈이 되나요? 립틴트? 너무 조그만한 거라서 엄청 많이 팔리지 않으면 실적에 막 엄청 크게 기여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인기가 많이 올라오기는 하나 봐요. 북미 지역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북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스크를 더 이상 쓰지 않잖아요. 아~ 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색조 제품 반응이 좀 좋은 편입니다. 그것도 결국에는 기저효과랑 연결될 수가 있겠군요. 그쵸. 아, 알겠습니다. CNC 인터내셔널 주가도 상당히 견조합니다. 우리가 뭐 2차전지 많이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에코프로 날아가는 거 보면서 참 예, 여러 가지 감정들이 듭니다만, 이렇게 견조하게 올라가는 섹터도 분명히 있다는 거, 이런 종목들 잡고 있으면 조금 그 마음적으로도 편안할 수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들은 우리가 꾸준히 포트폴리오 안에 뭐 그런 종목도 급등주도 필요하지만 이렇게 꾸준한 종목들도 분명히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CNC 인터내셔널 그리고 한국콜마 같은 종목들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가 또 화장품만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의류주 중에서 기저효과라든지 뭔가 모멘텀 기대할 수 있는 종목, 어떤 종목을 좀 보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일단 섬유회복 업종 같은 경우는 최선호주가 이제 FNF인데요. 그렇군요. 네, FNF는 23년도에도 이제 두 자릿수 성장세를 이어나갈 전망입니다. 23년도 중국 내 수요가 점차 회복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이제 동사의 중국 내 채널도 계속해서 확장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인데요. 예. 22년 말 기준 FNF의 중국 내 매장수는 860개입니다. 네, 하지만 23년도 말까지 회사는 중국 내 매장을 1110개까지 늘릴 계획이기 때문에 중국 매출은 견조한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국 내 의류 수요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채널 확장 효과로 좋은 성장세를 이어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FNF가 그 MLB가 중국에서 많이 팔린다고 해서 주목을 많이 받았었잖아요. 여전히 MLB 많이 팔리나 봐요, 중국에서? 네, 잘 팔립니다. 중국은 별로 야구도 잘 못하던데. 네, MLB는 인기가 많다는 것도 좀 독특한 현상이네요. 그러고 보니 오늘 호주전 WBC 시작되는데 이 야구 열풍과 MLB의 열풍을 이어볼 수가 있을까요? 예, 그냥 한번 얘기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의류주와 화장품주에 대해서 저희가 모멘텀도 찾아보고 실적 성장이 기대되는 종목들 언급을 좀 드렸는데요. 결론적으로 키워드를 뽑자면
결국 중국 소비 심리네요. 처음부터 끝까지 중국 소비 심리가 좀 기대할 수 있는 종목에 한해서 어느 정도 실적 성장도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양회가 이제 개막했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다음 주 결과까지 소비 진작을 얼마나 중국 정부에서 신경을 쓰는지까지 확인을 하고 예,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주가가 반등할 수 있을지 여부도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걸 빼고라도 2분기부터는 이렇게 중국 모멘텀을 갖고 있는 섹터 종목들에 한해서는 기조 효과도 기대되고요. 충분히 실적 성장을 두 자릿수까지 기대하고 있는 종목들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 체크해 두시면 포트폴리오가 조금 더 알차게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렇게 오늘 조소정 연구원과 함께 화장품주, 의류주, 소비주 투자 심리 그리고 실적 전망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고요. 저희는 그러면 다음에 또 좋은 기회 마련해서 한번 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여러분 잠시 기다리시면 계속해서 저희 라이브는 이어집니다. 오늘은 정재훈 전문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개장 특징주 시간도 조금만 기다리고 대기해 주세요. 저희는 여기서 물러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대표 투자 정보 플랫폼 키움증권 채널K에서 봄맞이 정규 개편을 기념해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매일 8시에 진행되는 채널K 라이브의 출석 체크 및 이벤트 기간 내 업로드되는 영상에 댓글을 작성하거나 SNS에 채널K를 공유하시면 한지영 연구원에 저서 주식 투자 생존 전략, 스타벅스 커피 쿠폰, 신세계 상품권을 드립니다. 이벤트 기간은 3월 6일부터 3월 31일까지. 자세한 내용은 이벤트 본문 내용을 꼭 확인해주세요. 새로워진 채널K, 함께해요.